왔어. 안녕하세요. 넥타이? 예? 네? 넥타이 뭐야? 예, 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갈 건데요. 혹시 형 최민수 형님 아세요? 그분 찾아가서 저희 음악 이제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음악에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비즈니스의 기본이 이렇게 깔끔하게. 아니 뭔데 오늘 왜 그러냐고. 네, 킹스맨처럼 이렇게 가방 딱 들고 네, 가서 이제 제가 돈은 없어도 사람 마음을 아주 잘 사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그런... 뭐 술 먹자며. 나 지금 네. 촬영 장비도 없이 나왔는데 무슨. 술은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먹어도 되고. 알았어. 일단 저희가 비즈니스로 그분이랑 콜라보 하는 거를 과정을 담으려고 그러고 제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키는지 카네기보다 더 자신이 있습니다. 서류 같은 거 막 들어있어? 네. 정식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그런 서류들이 또 필요하고 비밀스러운 칩이고요. 예. 여기에 진짜 소중한 가치 있는 빌보드에 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곡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곡. 이미 담아온 거야? 네, 담아왔죠. 아, 그러네. 이 책을 읽었어요, 전날. 설득의 심리학, 이런 거. 네, 비즈니스의 기본. 비, 머리로 이제 좀 단정하게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비즈니스 매너 있잖아요. 킹스맨. 그래서 이거 한번 뿌려주고. Manners. 한번 뿌려주고. Make it. Man. 매너 makes man. 네.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잠시만요. 제 명함. 번호는 가르쳐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전진합니다. 아, 리얼이야? 리얼이에요. 아, 네. 진짜 리얼이라고? 예. 네. 그리고 최민수 형님이랑 제가 무조건 콜라보를 성사시키는 거를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발 채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 가죠. 들어봐, 희발 채널이야, 희발 채널. 법실인데, 제가 여기를 알게 된 거는 오픈하기가 좀 그렇고요. 가보는 겁니다. 예. 미치겠다, 진짜. 인생이 뭐냐. 난 어떡하라고. 나 뭐 하고, 나 뭐, 나 촬영하라는 얘기지, 지금? 예, 카메라 찍으라는 얘기. 아니, 그러면, 뭐, 예. 다른 데 간, 다른 거 촬영한다고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러면 뭐 장비라도 챙겨왔지. 나는. 이제 실전에는, 예,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 뭔 소리야? 비즈니스에는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예, 가서 예, 제가 진심을 전해서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 아까 뭐 아씨 알았어. 예. 아 뭐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실망 안 합니다. 뭐 운전박대 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그지? 예. 시기도 조금 예 코로나고 해서. 운전박대 뭐 당해도 예. 야 그럼 운전박대 당하면 뭐 그러면 이제 맛집 뭐예요? 가야죠. 아 그래. 예 맛집 가서 소주 한잔 해야죠. 운전박대. 술은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먹어도 되고. 아, 예. 야 잠깐만 지금 시간이 예. 시간 어디 있어? 2시 40분인데 무슨 예. 술을 한잔해. 그 아까 뭐 술은 건강을 위해서 따는다며. 그 건강은 생각 안 해도 돼요. 술 먹어도.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문전박대 당하면은. 뭐 하자는 놈이야, 이거. 문전박대 당하면 또 이제 술을 먹으면 그 스트레스가 싹 가시니까 오히려 몸에 좋은 거죠. 알았어. 네. 아,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출발 채널에서 나왔는데요. 네.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요. 예. 아, 그 좀 음악 좀 콜라보 좀 같이 저 하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무슨 뭐. 저 예전에 한번 손편지 써가지고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여기 무슨 음악이요? 예? 저는 힙합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콜라보를 뭐 하고 같이 하니? USB에 저희 막 인스트랑 이 앨범 곡이 들어있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뭐냐면 뭐에 꽂히면 하는데 누가 뭘 하자고 하면 잘 안 해요.
비즈니스도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비즈니스를 하러 갈 건데요. 이제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네. 비즈니스의 기본. 비즈니스도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내 안에서 그게 휘발이 돼야 되는 거지. 언제 들을지는 몰라도 들어볼게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하고 싶은데. 알았어요. 네. 오케이. 네. 알았어요. 네. 지금 손님하고 얘기 중이었습니다. 아, 자기 찾아뵙세요. 연락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 끝났어. 네. 기분이 어때? 기분이요? 뭐. 저는 될 줄 알았는데 맛집도 못 물어보고 아까 거절당해서 네.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죠. 네. 최민수님은 못 담았지만은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긴 하더라고. 상남자잖아요. 뭐 그런 내공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대화하면서 느껴졌고 이 안 됐다고 해서 저는 좌절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 뿌리 깊은 잡초기 때문에 네. 뿌리가 깊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좌절하지 않고 부다 사운드를 찾아갈 겁니다. 아, 또 가? 예, 또 가야죠. 예. 아...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다 사운드 가서 이번에 지금 간다고? 예, 지금 갈 거예요. 이하늘 형님 아시나요 혹시? 이하늘? 알지. 한번 그분이랑도 비즈니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예. 맞는 거 아니야? 맞으면은 뭐 맞을까요? 맞아서라도 할게요. 네. 뭐 그런 거 거 만납니다. 왜냐면 뿌리 깊은 잡초예요. 아, 깊은 위치는 알아? 위치요? 모릅니다. 네. 근데 위치는 한번 검색해서 찾아가면 되죠. 그게 인생 아닌가요? 뭐 틀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이번에 까이면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에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투력 살려서 자 가보겠습니다.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예, 이번엔 분명히 됩니다. 예, 지금 1차는 실패했는데 2차는 꼭 성공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였던 것 같다는 거지? 네. 아, 좋아. 이 근처였는데 지금 한번 봐야 돼요. 이 건물이었던 것 같다고? 네. 이 건물이었는데 이사 간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잡초는 다음에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준비를 해야 돼. 인생은 준비예요. 아, 그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 도전할게요. 예. 아, 포기하지 오늘은 않고 조금 다시? 날이 안 좋습니다. 알았어. 예. 한번 오케이. 그래. 아, 춥다. 들어가자 어디. 예.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얼굴은 아니, 얼굴이랑 안 나올 겁니다. 슈퍼잼 레코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